스템케어입니다. 거제도 그 아이라타 이제 교육을 이수한 이제 얼마 안 된 로프공이죠. 레벨 1. 그리고 왜 이렇게 쭈뼛쭈뼛 서 있어? 그냥 편하게 있어. 괜찮으니까 남이 보면 내 구박한 줄 알겠다. 그 교육생 지금 이제 여기 현장은 아마 영상에 한번 나왔던 현장이에요. 많이 날씨 익을 텐데 제작업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추가금을 받고 디테일 작업을 하러 일단 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로프는 일단 현재 두 줄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디테일을 잡으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 영상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 밑에 가서 신호수 보고 한 사람은 사다리 위에서 나 작업하는 거 보고 하면 돼. 알았지? 오케이. 올라오지 마. 딱 거기서 막. 들리니? 네, 잘 들려요. 지금 파란 걸로 하는 게 이게 버핑이라는 거야, 버핑. 유리창 표면에 일단 때를 1차적으로 벗겨주는 과정. 이렇게 하단에 백화가 많이 펴 있는 거를 일일이 이제 제거를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하단부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낙하된 이미지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부 쪽에 물때가 많이 잘게 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물때를 제거를 해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물때 제거하는 작업이야. 네. 물때가 제거가 됐다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다시 버핑. 다시 버핑을 작업을 해줍니다. 20년이 남은 시간 동안에 유리창에 이제 껴있는 물때를 제거를 하는 게 일일이 이제 핸드메이드 수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적인 측면이 좀 많이 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리창 청소를 뭐 하는 그런 작업보다는 공정이 4공정 정도 공정이 좀 많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측면이 곧 비용적인 거 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지죠. 이렇게 멀리서 한 번씩 더 봐주면 돼요. 이 보이시죠? 하단부. 이게 20년 동안 청소를 안 한 유리창의 현 모습이고 이 뽕글뽕글뽕글뽕글한 거 이거를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위에 상단까지 작업이 진행이 된 상태고요. 일일이 하나하나씩 저 끝까지 가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한 줄 정도 더 타자. 오늘 그때 현장에서 본 느낌이 소감을 한마디. 확실히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렇지. 영상은 편집의 힘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다 생녹화다라는 거. 영상은 쉽게 나와. 작업하는 방식도 영상하고는 다르게 그냥 느껴지는 거. 영상은 쉽지. 쉬워 보이지. 편집을 하니까. 진짜 쉬워 보이잖아. 만우 땀도 많이 흘리는데. 앉아서 커피 한잔 먹고 타봅시다. 네가 내려가. 네가 내려가고 네가 상부분을 보고. 자 이제 2층 유리창을 지금 두 줄 작업했고요. 이쪽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곳. 보시면은 뿌연 것들 보이죠? 이런 것들. 이런 백화는 다 수작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작업이 된대. 작업된 곳, 작업이 안 된 곳. 일단 육안상으로 봐도 티가 확 나죠?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정말 좋습니다. 돈만 주면은 다 해드려요. 작업은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두 판 작업 진행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한 바, 두 바, 셋, 넷, 다, 여덟 바. 여덟 바 정도는 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스케줄상 이 정도까지밖에 작업을 못 하겠네요. 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 나중에 한번 영상에 담을 수 있으면 담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뿌연 유리, 아 여기 자꾸 옆으로 가, 이렇게 뿌연 유리창이 이런 식으로 거울처럼 바뀌었다는 거에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